아무래도 선생님 저는 이게 걱정이 됩니다. 이제 여름 되면 캠핑들 많이 갑니다. 네. 가족들끼리 쭉 캠핑을 많이 가면 캠핑의 백미는 이제 해저물 때쯤 이렇게 불 켜고 고기 구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이 불빛을 보고 벌레들 엄청 달려듭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또 애들 귀 속으로 애들이 들어가요. 네. 이거 말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네, 보통은 이제 여름철에 캠핑하시면은 뭐 모기, 파리, 개미 여러 가지 다양한 곤충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네. 이게 야외에서 되게 급한 경우라면은 네. 이제 귀에다가 불빛을 비추면 대부분의 불빛을? 곤충들은 네. 이제 바깥으로 나오게 돼 있고요. 일부는 예. 이제 더 어두운 곳으로 숨는 곤충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안쪽으로 더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곤충들은 다 이제 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오게 되고요. 예. 안 되면은 이제 담배 연기를 귀 안에 뿜어 넣으면 이제 그 냄새가 싫어서 나오는 이제 곤충들도 있고요. 네. 네. 만약에 이런 방법으로도 이제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찾아서 이제 제거를 하게 되고요. 예. 이게 살아 있을 때는 곤충 곤충을 그냥 제거하다 보면 외이도 점막을 긁고 나오면서 외이도를 손상시킬 그렇죠. 수 있어서 네. 보통 이제 살아있을 때는 에피네프린 스프레이를 뿌려서 곤충을 예. 마취시킨 다음에 안전하게 소염자로 제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병원에서 하시는 방법일 네. 테니까 네. 아주 간단하게 해보고 안 되면 그냥 조금 힘들더라도 아이를 진정시키면서 병원으로 데리고 오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네, 것 같은데 이게 안에 곤충이 들어가면 이제 막 움직이면서 네. 되게 아프고 시끄럽고 괴롭게 되고 그렇죠. 네. 근데 뭐 옛날에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막 오일 같은 걸 이렇게 넣으면 된다. 네. 그 유효한 방 좋은 방법입니까? 네, 뭐 안으로 또 이물질이 들어가면 어차피 그거를 이제 세척하러 오셔야 되기도 하고 네. 동물이 이제 곤충이 죽더라도 죽은 곤충을 또 꺼내야 되기 때문에 네. 가능하시면은 이제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네. 밖에서 이렇게 불을 좀 비춰보는 정도만 하시고 안 되면 네. 그냥 네. 병원으로 데리고 오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물놀이 가시면 그러면 어떤 것들을 주의를 하셔야 될까요? 이제 귀마개를 잘 착용해서 이제 수영하다가 물이 들어가는 일을 이제 방지하면 좋겠고요. 네. 혹시나 물이 들어가도 이제 억지로 이렇게 면봉으로 빼내려고 하시지 마시고 예. 귀를 기울여서 자연스럽게 물을 빼내시면 되시고요. 예. 아니면 이제 휴지를 길게 말아서 귀 안에 넣게 돼서 휴지가 이제 물을 저절로 흡수하게 되도록 그렇게 예. 놔두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귀에 들어가면 이게 귀 속에서 물이 움직이니까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거든요. 네. 그게 불편해서 이제 어떻게든 자꾸 빼내려고 하시는데 사실은 체온 때문에라도 물은 증발하는 거잖아요. 네, 보통 이제 물이 많이 차게 되면 외이도가 약간 S자로 휘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움직이고 기울이다 보면 보통의 물은 다 빠져나오고요. 예. 약간의 이제 습기 같은 거는 이제 외이도는 증발 작용이 있어서 저절로 다 이제 증발되면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 여름에 귀를 보호하려면 이런 것들은 꼭 지키세요 하는 당부 말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여름철 귀 건강을 위한 습관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세 가지. 네, 네. 첫째는 귀를 파지 않는다입니다. 귀를 파지 않는다. 네, 미지는 더러운 게 아니라 이제 귀를 보호하는 방어 기전이기 때문에 예. 가능하면 가만히 두시는 게 낫고 예. 물론 귀지의 양이 많아서 이제 외이도를 꽉 채울 때는 이구전색이라고 해서 이제 안 들릴 정도로 심각한 경우도 있는데 네. 이런 이구전색일 때 정도만 이제 병원에 방문하여서 귀지를 제거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렇게 네. 해서 가면 선생님한테 너무 실례일 것 같아서 저희들이 네, 사실은 귀 청소를 하는 건데 네. 지금 선생님은 그럴 필요 없다. 네, 보통은 네. 진료실에서는 이제 내시경을 보면서 안전하게 제거하고 여러 가지 이제 손상을 안 가게 하는 도구들이 많기 때문에 네. 잘 제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귀지가 약간은 마른 귀지이기 때문에 예. 이제 소염자로 안전하게 제거가 가능하고 예. 보통은 이제 그 흑인이나 백인 들은 한 70%가 다 이제 물귀지라서 이제 네. 꽉 차서 안 들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 되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귀를 파지 마라.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로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이 들어가도 면봉으로 후비지 마셔야 됩니다. 면봉 쓰지 마라. 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코를 세게 풀지 말자는 것입니다. 코를 세게 풀지 말자. 이건 네. 왜 그렇죠? 예, 코를 세게 풀게 되면 외상성 천공이 발생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비강이나 이런 데 있는 분비물이 이제 압력이 걸리면서 중이염으로 이제 생길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코를 푸실 때는 가능하면 양쪽을 한꺼번에 풀지 마시고 조금 네. 한쪽을 막고 다른 한쪽으로 좀 두세 번에 나눠서 살짝살짝 푸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